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다 같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정통 유대기로 복귀하라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은 잘못된 것이니까 정통 유대기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압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에서 산다고 한다는 것은 특별히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손실을 많이 감수해야 되는 이건 정말 투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외부적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핍박 또 내부적으로는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맞이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신앙 상태였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고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태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항구에 가보면 배들을 줄로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닻을 내려서 고정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결이 요동칠 때 이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어 매는 건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 이걸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세상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글이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쏟아지는 정보가 다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꽤 오래됐지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아주 흥분을 해서 카톡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의 내용은 목사님, 법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피가 땅으로 스며들어서 떨어진 곳이 숨겨져 있었던 그 법궤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집사님 법궤가 발견됐다면 지금 신학계가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을 텐데 이런 근거 없는 영상이니까 이거 괜히 교인들한테 보내지 말아달라고. 좋은 소식 같지만 이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이 여러 정보들은 이 가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자랑, 이런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가짜에 흘러떠내려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그저 표류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히브리서가 좀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예, 그런 형벌이 그 보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우리 이전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진 이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는 그런 형벌을 당하게 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네 가지의 증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끝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건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 들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는 성경의 완성과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었던 특별한 지체입니다. 더 이상은 사도가 없어요. 만약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도적 계승자, 뭐 신사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정말 사도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면 이건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있다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 4절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같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므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어요. 사실 오늘날도요,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적이 함께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혼탁하고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 어제 그리고 오늘 2장 말씀해 보면 이 천사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천사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은 당시 신앙인들 가운데 이 환상을 추구하면서 신비주의에 빠져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인간 중간적 존재로 봐서 하나님보다는 좀 낮고 사람보다는 좀 높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었냐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잠시 동안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9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이 하지 못한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몇 달 전에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거룩성에 대한 그 정의가 레위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을 때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 다 거룩해졌습니까? 둘 다 부정해졌습니까? 둘 다 부정해졌어요. 거룩한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둘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만약 내가 시체를 만졌다 아니면 문둥병 환자를 만졌다 그럼 나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거룩의 정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 나왔던 구약의 율법의 거룩성에 관한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는데 그 군중들로 몰래 혈루증 앓는 여인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면 율법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상으로 예수님은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부정해졌지만 그 여인은 깨끗해졌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 여인에게 덧입혀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의 부정함을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의 그 모든 부정함을 대신 뒤집어 쓰신 것처럼 인류의 모든 부정함을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셔야 채찍으로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셔야만 했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복종해야만 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8절 말씀인데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두셨다고 했는데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치 않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완전하게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천사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잠시 동안 고난의 자리에 계셨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들도 주님같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닻을 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그 선이 불분명한 시대를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결에 따라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믿음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